네, 오늘은 원주의 감악산을 등산해 보려고 합니다. 악자가 들어가면 험한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아들과 함께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코스는 조금 험한 코스로 들어갑니다. 와, 초반부터 경사가 장난 아니네요. 계단이 나오고 능선 코스가 약간 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 이쪽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이 나왔네요. 와. 계속해서 오르막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복잡하게 되는데 열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면 능선이 보이겠죠? 또 오르막길이네요. 아이가 뛰어가는군요. 그러면 체력이 금방 빠질텐데. 네, 풀벌레 소리가 들리네요. 우와, 능선에 다다랐네요. 우와, 그냥 멋지고. 아직 2.1km가 더 남았습니다. 청지하고 아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지에서 많이 가두고 오르막길에서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입니다. 우와, 멧돼지가 있다는 듯? 이끼 같겠네요. 참나무, 나무, 쌀이나무, 다양한 나무가 많네요. 여기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타서 숱이 된 나무들도 많이 있군요. 나무가 별로 없나? 했나봐. 그러게. 산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 탔네, 진짜. 나무. 어휴. 와, 이건 아이, 잘린 것 같아. 와, 다시 내리막길이네. 내리막길은 좋은데 또 다시 올라마 오르막길이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확실히 위험한 코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네요. 똑같이네요. 위험 구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군요. 우와, 완전 절벽입니다. 이쪽으로 가야겠죠? 우와. 아니다. 우와. 우와. 입니다. 성공? 아니네요.
엄청난 가막산 능선 코스입니다. 밧줄을 타고 절벽을, 암벽을 등반해야 됩니다. 아, 이가 그래도 잘 가고 있네요. 우와. 진짜, 와, 다리가 후덜덜 들고 있는데. 와. 아우, 장난 아니네요, 진짜. 괜히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곳. 근데 또, 암벽이 있네요. 와. 우와. 우와, 제가 장난 아니네요. 역시. 와, 높이 올라온 만큼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와, 이게 길이야. 바로 이게. 에? 우와. 어우, 장난 아니다. 우와. 떨어지면 끝이네요. 진짜. 우와. 우와. 와, 이게 비밀병기였어. 장난 아니다. 와. 오! 와! 오, 성공? 이야, 어우, 장난 아니다. 우와! 마지막 하이라이트이길 바라며 하겠습니다. 우와. 그래도 이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진짜 가막산 대박이네요. 아, 정상이 저긴데 또 암벽을 타고 내려가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후. 진짜 대박이네요.
가막산 정상에 다 왔습니다. 930m 드디어 왔네요. Congratulations. 가막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예! 우와, 멋지다. 우와. 와. 힘들게 오른 만큼 경치가 그 고통을 보상해 줍니다. 와. 역시 어렵게 오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이네요. 이제 가막산 정상에서 융선 코스를 타고 와서 계곡 코스로 내려갑니다. 좀 내리막길이니까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저도 내리막길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내려가야 무릎도 안 다치고 또 넘어지지도 않겠죠? 그치.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도 쉽다고. 지금 계곡 코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합니다. 조심. 다시 계곡 코스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우와. 와, 계곡이네요. 계곡 옆을 따라서. 우와. 바위에 이끼가 엄청 많습니다. 제주도처럼 울창한 함림이 펼쳐져 있네요. 우와. 시냇물이 졸졸 흐르네요.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계속 길을 떠나보시죠. 우와, 멋지다. 와, 물소리가 엄청나는구나. 우와, 나무가 참 멋집니다. 와. 계곡 코스는 시원하고 걷기에 좀 평이한 것 같습니다. 네, 계곡 코스가 좋긴 한데 오를 때는 능선 코스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스릴이 있고 아주 재미가 있네요. 우와.
저 꽁물 뜨는 소리. 가막산 이제 거의 다 내려와 가는 것 같습니다. 와, 계곡 코스는 굉장히 길이 좋네요. 시원하고 물소리도 잘잘 흐르는 게 기분도 좋고요. 와, 여기가 계곡입니다. 후. 드디어 가막산 등산을 마쳤습니다. 와. 계곡 코스로 내려왔네요. 폐쇄 구간? 헐.